안녕하세요. 홍콩 강실장입니다. 오늘은 좀 굉장히 비싼 홍콩 개인 택시의 비용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. 물론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은요. 일단은 홍콩도 택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일반 회사식 택시하고요. 개인 택시가 있는데 일단은 밖에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택시가 좀 깨끗하면은요. 일단 개인 택시 일 확률이 높고요. 택시가 좀 들어오면은 회사 택시일 경우가 많습니다. 일단 제가 기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뭐시야? 리고 택시 하이 내 공식의 택시 막내 지게 택시야. 리고 택시 마이 게시오 계속잖아. 하야야 6만 원 아마에? 와 깜깜하게. 아 그럼 깜깜하. 그 홍콩 달러 이 개인 택시가 이제 그 등록을 할 때. 예, 한국은 보통 개인 택시 면허가 보통 1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우, 지금 더 많이 올랐네요, 지금. 예, 지금 홍콩 달러 600만 불이니까는요, 대략 한국 돈으로 9억 정도. 안 믿겨지시죠? 그래서 이제 한국 돈으로 한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사분들은요, 홍콩은 대리 운전이 없어서, 낮에는 본인이 운전을 하고, 이제 야간 시간 같은 경우는, 다른 사람에게 이제 택시를 좀 빌려줘서 약간의 이용요금을 받고,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. 아무튼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개인 택시 매입 비용이 상당히 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택시 아저씨 같은 경우는 좀 적은 편인데 앞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한두개 꽂혀 있는데 이제 콜 많이 받으려고 지금 많이 소진하는데요. 어떤 기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6개 정도 꽂아놓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 중에도 이렇게 메모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이쪽에 그 청마대교를 이제 통과하고 있습니다. 여기 란타오 섬에서 이제 시내로 이어지는 청마대교를 지금 통과 중이고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급적 홍콩에서 밤 늦게는요 이제 택시를 이용하지 마시고요. 버스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택시가 있으면은 좀딱 보시면은 막 페인트 칠도 좀 희미해진 그런 좀 드론 택시 타지 마시고요. 딱 봤을 때 이제 차에서 광도 나고 좀 이런 깨끗한 그런 택시를 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홍콩이 이제 좀 약간 마약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씩 이제 기사 아저씨들이 음주운전은 거의 없는데 약간 약을 하시고 막 졸면서 운전하시는 분도 계세요. 특히 새벽 시간 같은 데에는 그러니까는 되도록 새벽 시간대에는 택시 타지 마시고 택시를 좀 타더라도 기왕이면은 조금 딱 봤을 때좀 깨끗한 택시를 타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도 괜찮은데 혹시 그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콜택시는 그래도 요금도 더 저렴하고요. 그리고 조금 안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택시 이용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